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자, 주소. 주소는 누구 보실까요? 엄마? 아들 보러 왔어요. 아들? 네. 아들 이름이? 아들. 아들이 뭐예요? 아들 속 좀 새겨? 응? 엄마? 속상해서 죽겠어요 아주 그냥. 이게 뭐해? 직장 다녀? 지금 직장도 안 다니고 그냥 놀고 있어요. 그 전에 뭐 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뭘 한 게 아니고요. 아유, 경찰서에서 그냥 전화 자주 오고 좀 힘들게 했죠. 이 아들이? 네. 남편이 가셨어요? 네. 응? 애 어릴 때 교통사고로.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얘 몇 살에 갔어, 엄마? 아빠가? 아마 얘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이 아들 마음을 좀 많이 못 잡는다. 응? 엄마. 이 아들이 마음을 많이 못 잡고, 신정님이. 아들이 지금 조금 부모에 대한 원망도 좀 많이 있고요. 좀 뭐랄까 의기소침하지 아들이 좀. 응? 만사가 다 귀찮고 뭘 하려고 하지를 않아 얘가. 네네. 의욕이 응? 없어요. 그쵸? 그리고 엄마하고도 사실 잘 안 맞대. 엄마하고도 불평불만이 많고 이 아들이 그다 보니까 뭘 이렇게 진념이 있게 못해. 그리고 엄마의 이 아이 교육하는 데 있어서 자식하고 이 대화 방법도 조금 많이 안 맞나 봐. 왜냐면 엄마를 보면 이 아들이 좀 분노를 일으키지 않아요? 엄마한테 대들고 막 그러지 않아? 아무래도 제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제대로 대화도 못하고 아마 불만이 지 나름대로 있겠죠. 그래서 얘가 나름대로의 엄마하고 어떤 대화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집안에 어디 갈 데가 없고 지가 변변하지 못하니까 지가 독립으로 나가서 할 수는 없고 집에는 있겠지만 얘가 생활 패턴이 너무 지멋대로이다 보니까 지가 지금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아들이 지금 논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논지가요? 아유,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엄마가 계속 용돈을 주는 거야? 용돈도 많이 못 주죠. 이거 밖에 나가서 연애도 못 할 거 아니야. 응? 지가 돈이 없는데 뭔 연애를 하겠어. 그쵸?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들은 엄마 네. 좀 고생을 시켜야 돼. 엄마가 자꾸 걱정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엄마부터도 바뀌어야 돼요. 이 아들을 조금 뭔가를 기술이라도 좀 가르치세요. 기술이라도 가르쳐야 지가 기술로라도 뭐 벌어먹고 살지. 얘가 하려는 이 정신세계를 좀 바꿔야 되는데 뭐든지 그냥 폐쇄된 마냥 귀찮게 엄마 말을 잔소리로 듣고 그러니까 이 아들을 자꾸 유도를 조금 하세요. 기술적으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뭔 전문적인 기술을 조금 하게끔 해야 되게 속고대 조금 기술이 들었다 그러시거든. 근데 이 아들이 근데 직장을 꾸준히 오래 못 다녀요. 아니 그러니까 지가 뭔가를 못하니까 지가 안 맞고 얘가 올해 또 삼재잖아. 삼재인데 얘가 뭐를 할게 이렇게 변변하게 얘가 학교를 얘 학교 고등학교 나왔어? 안 나왔죠? 다니다 말았어요. 그럼 얘가 그냥 뭐를 할 수 있겠어. 여기 서비스업 아니면은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일하다가 알바식으로 하다 말고 할 거 아니야. 네, 진득하니 어딜 못 다니고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게임만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엄마가 지금이라도 유도를 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똑같은 방법에 똑같은 말을 하면 이 아들은 받아들일 자세가 안돼 있어. 그러니까
뭔가를 조금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막노동이라도 뭐할수 있게끔 뭐 기술을 조금 전문 기술을 조금 배우면 이 아들이 좀할것 같거든. 또 그래요. 하다가 그만두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들이내시고 한심을 안으로 들이시고 그러지 말고 이 아들을 위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몇번 겪더라도 엄마가 인내를 가지고 할수 있게 해야 얘가 조금 지금부터 조금 그래도 몇 번의 시행착오는 있을 것 같지만, 아, 머리 아프다. 얘가 조금 그렇게 해서 엄마 뭔가를 기술을 갖춰놔야 얘가 살아가는데 엄마 문제가 없죠. 아들 하나죠. 내 아들 하나요.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엄마도 평생에 얘 장가가도 엄마가 뭐 용돈을 대줄 거야, 생활비를 대줄 거야, 계속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응? 그렇잖아. 그러니까요. 조금 있으면 나이도 서른인데 아우 지 밥벌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밥벌이? 밥벌이 할수 있게끔 엄마 노력해줘야지, 어떻게. 물건 같은 거 갖다 버리지만 자식인데 버릴 수도 없잖아. 다독이면서 뭔가를 배우게 해야 되는데 그 뭔가가 뭐겠어. 얘가 기술을 가져야 얘가 50이 가도 60이 가도 얘가 좀 해먹지 않겠어. 근데 그게 그렇죠. 없으면 얘가 평생에 뭐 배움이 얘가 가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기업에 어떤 번번한 직장을 들어가서 면접을 해서 얘가 될 것도 아니고, 응? 뭔가를 지, 응? 뭐 기술적으로 좀 해먹어야지 얘도 번듯한 직업을 좀 가지면서 지가 전문화를 좀 시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래야 되고 또한 가지는 좀 엄마 이 아빠가 응? 고인이 아들을 조금 어루만지는 것 같아요. 응? 아빠가 아들에 대한 이 남다른 그 한이 아들한테 좀 있는 것 같고 또 아들은 부모에 대한 이 쉽게 말하면 애정이죠, 애정, 그리움. 이런 게좀 아들한테 한이 쌓이다 보니까 이 아들이 또 지금 계속 이렇게 삼재가 들어오고 하니까 더 방황 아닌 방황을 하고 경찰서나 왔다 갔다 하고 아들이 그런 것 같으니까 엄마가 이 아들을 조금 많이 바꿔야 되고 먹고 사는데 엄마도 고생을 많이 했다마는 응?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아유, 맞아요. 엄마도 힘든 거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이 아들을 자꾸 엄마가 사랑으로 안아야 되고 또 아들이 좀 모질라게 좀 부족한 행동을 하더라도 엄마가 인내를 가져야지 내 새끼인데 어떡하겠어. 어? 그쵸? 그래서 아빠를 이 고인을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천도제가 뭔지 알죠? 응? 이제 여기서는 무슨 집에서는 무당 집에서는 그걸 천도제라고 하지 않고 이제 진흙이라고 해요. 아빠가 아까 지금 사고로 갔다 그랬어? 교통사고. 아빠가 사고로 갔으니까 아빠가 어찌됐든 객사잖아. 그치? 예, 그렇죠. 객사들 그러니까 아빠가 다 살다가 가지 않았잖아. 그치? 아빠 수명을 다 채우고 가지 못했으니까 또 아들의 엄마에 대한 그또 걱정이 있는 거니까 이 고인을 조금 한번 싹 넋을 조금 풀어줘요. 그렇게 해서 아빠를 왕생극락을 좀 시켜주면 우리 엄마가 좀 아들에 대한 것도 아빠가 못 잊어라 잊어라 하니까 조금 좋은 곳으로 천도를 해주면은 아빠가 좋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아들을 좀 도와주지 않을까? 넉이라도 한이라도 아, 어?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거 영상 찍으니까요. 그거는 할 의향이 있으시면 밖에 나가서 좀 얘기를 하시고 밖에 우리 저기 있으니까 사람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알죠? 아유, 네. 아유, 알겠죠? 감사합니다, 그래, 선생님. 여기까지 할게요. 네.